서울 여의도의 한 회의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정종순 장흥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들입니다. 장흥 출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장흥 발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이 다섯 번 쫓아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흥군은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을 연결하는 연육 연도교 건설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북권 관광개발계획에 관광자원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외에도 의향 장흥의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항일기념관과 추모광장, 시대별 테마공원 등 정남진 국가위인공원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장흥 발전을 위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각별하게 잘 챙겨야지요. 우리에서 잘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고 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서서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와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무회의 석상에서 남양 관광 프로젝트를 진짜 논의하고 그것이 실제로 대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오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새로운 국회에서 장흥 발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 정남진.